관계에 있는 이제 분야가 여러 개가 있지만 서로 많이 관련돼 있어요. 넓은 분야가 아니어서 그 중에서는 이제 저는 별량의 수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표본의 수가 작은 경우를 연구를 하고요. 그런 경우는 기존에는 있지 않았는데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데이터의 질과 양이 늘어나면서 새로 이제 생긴 분야예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통계적 학습 이론 연구실에 부교수 정성규라고 합니다. 자료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숫자의 자료가 아니고 자료 자체가 그림이라든지 또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의 분석에 대해서 이제 실제 분석 방법론도 개발을 하고요. 그 분석 방법에 대한 이론도 개발을 하고 자료의 변수가 많은 경우 저는 그거를 차원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차원인 경우와 그다음에 자료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자료가 이제 매니폴드 위에 있다고 해요. 한국말로 다양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엮어서 차원이 높은 다양체에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론을 이제 주로 연구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통계적 이론 학습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박사과정 최서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연구실의 석사과정생 장운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연구하는 분야가 통계학 안에서도 이제 세부 분야들이 많은데 다별량 통계학이라는 분야를 연구해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통계 이론 중에서 PCA라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PCA를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모델을 개발하는 일을 좀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께서 사실은 아는 게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좀 이게 좀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학생들마다 다 다른 주제를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응용 분야에 특화돼서 약간 유전학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합치거나 분류를 해나갈 수 있는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석사 과정 들어왔을 때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게 되게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주제를 3개 정도를 제시를 해주고 너한테 이제 해보고 싶은 거를 골라라고 이제 친절하게 지도를 해주셔서, 네, 거기서 이제 논문을 읽어보고 선택한 주제를 가지고 고차원 데이터의 분집화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PCA 관련 기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경력자나 전문가들의 감에 의존해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근거 중심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분석할 수 있는지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계학을 배우게 되는 경우에 처음에 공부는 어렵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초를 많이 다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또 요즘 AI에 대해서 딥러닝 같은 분야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 딥러닝을 하더라도 통계적인 관점을 접목하면은 딥러닝의 결과나 성능 같은 것도 잘 평가할 수 있어서 학술적인 면이 많지만 실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전공이 아니셔도 깊게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고 요즘같이 좀 어려운 시기에는 통계학 같은 경우는 석사 출신이나 박사 출신이 취업에도 굉장히 우대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실적인 목적에서도 통계학을 공부하시는 걸 많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쏟아지는 그런 수만 차원의 데이터 양을 잘 다룰 수 있는 도구가 이제 통계학인 거고요. 좋은 내용은 형님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 어느 분야든 간에 그 뒤에 통계라는 두 글자를 붙이면 전혀 어색함이 없거든요. 얘는 생물 쪽에서도 이제 생물 통계가 있는 거고 경제 쪽에서도 경제 통계가 있는 거고 그 통계학은 이제 어느 학문이랑도 이제 쉽게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형님이 또 의학을 포기하시고 올 만큼 그렇게 좋은 학문 포기 안 했어. 휴직이야 휴직. 그럼 네. 저는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유학할 때 박사과정에 이제 지도교수님을 정하고 지도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그때 이제 두 가지 정도 주셨거든요.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셨거든요. 하나는 사각형을 이렇게 길게 그렸고요. 다른 거 하나는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변수의 수가 많고 표본의 수가 작은 그런 경우를 이제 사각형을 길게 그렸고요. 동그라미는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데이터, 아까 제가 매니폴드라고 했는데 그게 가장 간단한 형태가 이제 원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그리고 어떤 쪽 연구를 하고 싶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사각형 그거는 이제 응용 분야가 우리가 그 지노믹스라고 하는데 유전체 관련된 그런 응용 분야가 있고, 다른 쪽 동그라미 쪽은 어떤 MRI 같은 그런 그 뇌의 구조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걸 하고 싶냐고 좀 물어보셨는데, 그때는 제가 동그라미를 골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처도 이제 통계를 하거든요. 근데 제 처가 이미 그 당시에 연구를 하고 있던 분야가 유전체 관련된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한 집안에서 같은 거를 하는 건 좀 그렇다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제 매니폴드 쪽은 기하학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거든요. 기하랑 위상, 수학의 한 분야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통계에서 기하랑 위상을 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 방향에 시작하는 몇 명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기하랑 위상을 잘 모르거든요. 그때도 잘 모르고 지금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약간 좀 도전 과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쪽을, 동그라미 쪽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는 매니폴드 관련된 거를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하다 보니까 사각형이라고 말씀드렸던 고차원 통계 관련된 분야도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은 이제 두 개를 다 포함해서 다른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요새 통계학이라는 분야가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대학교 들어올 때에 비해서 더 인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만약 고3이라면은 통계학과를 못 갈 것 같아요. 네, 이제 인기가 많아서. 통계 연구를 할 때 통계라는 게 굉장히 넓지가 않아요. 통계의 이제 스펙트럼이 어떻게 보면 넓어요. 한쪽 끝은 거의 수학과 같고요. 데이터 분석만 하는 쪽은 이제 수학하고 좀 멀어요. 이쪽은 조금 더 컴퓨터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제 다양한 분야가, 제가 주로 하는 이제 다변량도 있고 뭐 시계열 분석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분야가 넓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만 판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하게 알아야 학문을 바라보는 시각, 자료를 바라보는 시각, 이제 이런 것들이 넓어지기 때문에 다양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